자, 일단 저는 아마 9월 2일, 2023년도 9월 2일까지의 사또에 있고요. 그 이후에 그 부천 상동으로 옮길 것 같습니다. 거기는 물론 거기도 7080이죠. 거기 가서 준비를 아마 하고 인사드릴 것 같고요. 지금은 제가 이동할 곳 부천 상동에 사장님을 잠깐 뵈러 갈 겁니다. 자, 이쯤에서 이제 부천 상동에서 인사드린다는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이제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. 항상 보시던 삽도 여기 정리가 끝났고요. 저는 저 상동에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삿도 이제 굿바입니다. 짐을 지금 밖에 싣고 있는데, 뭐짐 싣는 것까지 한번 살짝 촬영하고 저는 이동을 해서 이따가 인사드릴게요. 짐이 꽤 많네요. 아니, 이게 낮아가지고 높이 쉴 수가 없어요. 쉴 수가 없어요. 끌리니까 아, 그죠. 네. 그죠. 딱저 지붕 넘어가면 안 지붕 넘어가면 되니까. 돼요. 그죠, 리프트 용달이고. 그래서 출발을 할 거고요. 자, 제가 온 곳은 상동의 브라보 7080입니다.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할 거고요. 이렇게 리프트 용달로 악기들 진짜 친절하게 잘 해주시네요. 다른 분들도 이용하실 거면은 전화번호 링크 달아놓을게요. 계단에 턱이 있으니까 이런 걸또 까십니다. 다 알아서 엄청납니다. 그 계단에 움직이는 거 불편하시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. 저도 계단 있는데 옮겨봤는데 계단용 그 계단 리프트도 있으시답니다. 저는 지금 새벽에 옮기고 있는데 미리 약속 잡으면 새벽에도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장비 옮기실 분들은 연락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2층에 있고요. 오셔서 마사지도 할수 있고 바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. 2층이니까 계단으로 오셔도 되고. 자, 출입구고요. 할 겁니다. 무대는 아담이야. 이제 준비가 됐고요. 지금 시간이 5시 46분, 6시가 거의 다 돼가고 있어서 가게에서 계속 이걸 세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. 내일 저녁에 또 와서 세팅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. 이렇게 저는 일단 이렇게 놨어요. 지금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집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고 저녁에 나와야 될것 같아요. 저녁에. 바이.